이죠. 홈쇼핑에서 전복은 많이 또 판매가 됐었고 이제 방울토마토는 홈쇼핑에서 판매한 최초. 적이 별로 없었고 토마토가 네.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은 워낙에 또 출연진이 네. 또 막강하니까 그럼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시간대는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 이 시간에 또 특성이 있죠, 선배님. 그게 걱정이에요. 주 고객층이 좀 주무시는 시간이다라는 게. 오늘 그러면 혹시 전략이 있을까요? 판매 전략? 일단은 그 식품이잖아요. 네. 식품이다 보니까 시식이 가장 포인트예요. 시식. 아, 군침 돌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좋은 그쵸. 취지에서 하는 거. 그쵸, 그쵸. 도와주십시오. 요게 이제 오늘. 직접 다녀오신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터치할 때. 얼마나 농가에서 힘드신지. 그니까, 우리가 가봤으니까. 근데 김칫국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완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시간이 잡혀 있잖아요. 네. 10분 만에 완판이 돼도 50분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워낙에 끼가 많으시고 흥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래와 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어차피 그런 밤이니까. 네. 한두 달을 위해 보면 맨정신으로 못 봐, 이 형도. 알죠. 근데 매진 되면은 뭐 그 정도까지 감수해야죠. 아, 그럼요. 신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생방송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홈쇼핑은 거의 처음이죠. 홈쇼핑 처음이시죠? 네, 예. 뭐 편안하게 그 오늘 뭐 같이 즐긴다 생각하시고 예, 긴장 내려놓으시고 네. 저희만 믿고 네. 같이 가시면 아, 그리고 금방 끝납니다. 자신 없으면 저를 좀 믿으세요. 왜냐면 아니 근데 아니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용진아 너도 좀 긴장하고 한 번 하신 거 아니야? 너도 긴장하고 있는 거 없잖아. 그리고 전복에도 갈 일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방에 강해요. 그리고 저는 낯짝이 두꺼워요. 이래놓고 본반에서 네. 막 떨고 막 발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 그 심폐소생할 것 좀 준비해 주세요. CPR 그거 CPR 혹시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 믿고 좀 맡겨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